삼치자분 그 방판이 그 안쪽에 작은 거 영화 같은 차이라는 의미 왜이근 왜이근하니 나와가지 지금 남았지 대박뱅이 나온다요. 여왕 명품님이 동해면 오지를 가시는디요. 그 여왕 하트 차이라님이 별풍선 99개를 선물했습니다. 별풍선 99개 선물. 뭐하는 거다요? 따라해요. 여왕 명품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왕 명품 축하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선물. 뭐하는거다야 지금 오메오메오메 박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여왕하트 차이랑님이 넘어가지 2.5km 앞에서 우회전하는 것 같다 아따 근데 여기 여왕명품님이 도다리를 오디 상자락으로 즐겨본다요 여기도 들어올게 여왕명품님이 실드풍이다 여기도 들어올게 여왕명품님이 실드인 600m 앞에 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니 진짜 여기도 여왕명품 차이랑님이 내 차품을 그리 뭉개버린다요 엄마 여보야 아 놀래라 뭉개다니 해남 김부장님이 산으로 간 도다리 산으로 간 도다리 해나이 내가 내 진짜 여왕하트 차이랑님이 조심해라 회장 오. 여왕호빵님이 도다리가 산에서 나온다요 댐빈다요? 여왕호빵님이 도라지 댐빈다요? 조심하라니 누가 지금 50km 여왕하트 차이랑님이 별풍선 99개를 선물했습니다 99개 선물 왜 그런다요? 여왕호빵님이 도라지 캐러 간다요? 나 도라지 캐러 못 간다요? 여왕명품님이 제가 봤을 때는 동해면 남쪽으로 가는 것보다 북쪽으로 돌아갔으면 빨리 여왕명품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키스나인 별풍선 100개 선물 박수부 박예몽님 어서오세요 아니 가는 길하고 오는 길하고 얘가 다르게 가르쳐줘 박예몽님이 버퍼가 울 뽀뽀 안 나는데? 뽀뽀 났어? 뽀뽀 안 났는데? 여왕호빵님이 부에 담겼는데 약간 1km 연천체계로 박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80m 연천체가 있습니다 저 앞에 이거 이제 여왕 하트 차이랑님이 별풍선 77개를 선물했습니다 조 강내 들어줘 빅스비 별풍선 77개 선물 여왕하트 차이랑님이 조옥한데 틀어줘 빅스비 빅스비가 말 안 들어 900m와 연천체계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8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왕하트 차이랑님이 후딱 틀어주십 200m 앞에 극커브 구간입니다.
추억, 추억. 영국당님의 노래 가사 왜 이럼? 추억 같다, 야, 추억. 오키, 오키, 추억 같다. 그래서 너
잘 있어. 갔다 올게. 아, 그래. 안 잠기노. 저기. 좀 못 들어가나? 들어가잖아. 와, 근데 바람 많이 분다. 회장, 이건 뭔 일이고? 벌써 바람이 많이 부노. 영화국동이네 회장님 술이 덜 깬 것 같아요. 아니다. 술 취했으면 악마한다. 술 안 깼으면 영화국동이네 여기 방파제 끝에서 도다리가 나온다고요? 저기. 그리님 어서 오세요. 저기. 방파제 끝이 아니고 자대. 아니 배대는데. 죽어라. 있다니까. 나시대. 프리원님이 오해 마시다요. 여왕 영국님이 지금 3일째 술 안 먹고 있어요. 홍보. 내가 의학원님이 오늘 바람이 심하던데 안 나가시라요. 네. 내가 의학원님. 여기. 내가. 내가 의학원님이 만난 바람소리 보소. 여왕 명품님이 오늘 도다리 본다고면 알지요? 아니 또 왜 협박한다요? 아 왜 또 협박한다요? 환장하겠네. 아 저기 갔다 와야 된다. 미끼 안 가져왔다.
될 것 같은데 뭔가 묶이는 게 불편한데
냉권님이 클리저 500원으로. 클리저! 여왕 냉권님이 여기는 클리저 나와버리 있으니. 클리저! 차이랑 못 믿었지? 그래서 안 오는 거지? 저기 너무 많은 키키요. 됐어. 바늘 어디 있지? 이 안에 있나? 가보고 생각해보자. 홍영이 여왕 명품님이 아이고. 배가 들어왔지. 어선이 하나 들어왔는데 차가 하나 와서 기다리고 있어. 보고 올라가. 여왕 명품님이 금요일 아침에 주문한 부품이와 아직도 출발을 안 하노. 왜 그러노? 그래갖고 언제 고치노? 저 아직 배가 하나 들어왔거든. 어선이. 그래갖고 뭐 사러 왔는데 내가 보고 올라다가 그냥 왔어. 설마 도다리? 어선이잖아. 어! 큰일 났다. 이거 오른손이다. 나 왼손잡인데. 어! 또 생초차 내겠다. 살살 끌고 오면 되는 거라서. 어머, 젠장. 여왕 목동님이 원주 아니고 지나가신다요. 바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걸 써야 되겠네. 바늘이 없다. 4호. 3호 써야 되겠다. 아이고. 헐가닥 삼켜삐끼인데. 지나가 안 한다요. 뭔 여기서 온토해. 도다리를 찌로 잡는다요. 내가 도다리 낚시부터 배웠다니까. 지금 뭐가 들어왔는가 갑자기 궁금해지노. 내 거야 맞지? 여기가. 근데 저기가 맞바람이라서 좀 긁긴 한데 저 안에 방파제 저기가 맞는 것 같다.
가서 현금채비로 잡을라고 해. 어? 뭘? 현금채비라니? 뭘? 도다리를? 나는 누구 아니다요. 뭐 사자 잡았다 그래서 내 깜놀했다요. 아침부터. 나 오늘 많이 낚인다요. 수리원님이 베키키키요. 이거 손잡이 바꿀 수 있나? 어? 수심은 얼마 안 깊은가 보다. 안 내려간다. 일단 요리놓고 또 채비하고. 안 내려갔는데? 헥 던지고 틱 하고 끄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합사다요. 이 감시 정확히 하는 것처럼 겁나 길게 놨는데 요거 요만큼만 잘라야 되겠다. 너무 길다. 입질해도 모르겠다. 수리원님이 오메오메 하는 거 보이 초장부터 조직내 키키요. 어째서? 저는 언톱대가 내 게 아니라서 내가 지금 못해서 그렇지. 초장부터 줄줬다니 잡으면 어쩔 것이오. 내가 또 속았나? 내가 잘 낚인다 이거. 누가 나온다 캐도. 김프지기님 어서오세요. 나온다 캐도 어? 잘 쫓아가고 잘 낚인다 이거. 어서오세요. 아, 그게 없어서? 잠깐만, 밑에 한번 내려보지, 얼마나 된 거. 큰일 났다. 뭐고? 아이, 진짜. 아, 저 문디 같아. 왜 저 끝다리가 이러노? 낚싯대가 왜 돌아갔는데? 낚싯대를 못 펴, 사람이 말이야. 이게 카고대라고, 우리 신랑이 옛날에 사는 건데 카고는 가봐도 못하고. 오케이. 얼마나 되는가 수심 좀 보려고 그랬더니 여왕냉건님이 채비 설명 안 하십니까? 어메, 채비는 용병 뭔 설명을 한다요. 맨매다고 도대체. 어? 5m 정도 되는 것 같다. 여왕냉건님이 키키키키요. 아이, 카메라를 묶어놓으면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받침대를 해놔야 되는데 받침대를 못 해놓았고. 꼬매파라 그래놓고 있어 보라요. 여왕냉건님이 상도 받침대 없어요. 받침대 없다요. 저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카메라를 배에다 묶어놓고 아저씨가 와서 배 끌고 가면 내 카메라도 갖고 갈 거 아니야. 배에다 묶어놓고 할까? 여왕냉건님이 아니 그런 것도 없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뭔 또 그런 것까지 산다요. 그 얼마나 해먹을 기라고. 우리 집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우리 신랑 어디 있을 텐데 옛날에. 아 짐이 너무 많다요. 그런 거 다 하려고 하면. 여왕냉건님이 원투 납시는 초리대 끝보는 맛인데. 추려갖고 보면 된다요. 근데 왜 자꾸 딸이 와버리나? 초리대 쳐다보고 있는 그 맛이라 받침대 하나 사고 쫓아오라요. 아니
바깥에다가 걸쳐놓고 보려고 그랬는데 카메라 묶을 데가 없어갖고 바깥에다 못 걸쳐놓는다요? 그래서 그렇다. 이야! 봐봐, 이리 봐. 가서 한 마리 데리고 와. 어, 잡아야 돼. 가만있어. 아, 이거 뭐 땡겨가도 모르는 뭐 그런건가? 하나만 들고 질질 살살 끄줘야 되나? 미끄러워라. 오! 얘는 좀 내려갔는데 얘는 왜 안 내려갔지? 괜찮아. 저거는 던져놓고 이러 갖고 살살 땡겨보면 돼. 있으면 물 거지. 원래 얘네들도 영화목동님이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공략 범위가 짧잖아. 이놈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엄마야 보여. 또독 해야지. 요렇게? 여기 있다 그랬는데. 딴 데 근데 또 바람도 많이 분다. 영화국동님이 원투는 멀리 던져서 기다리는 말. 사슬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도다리 잡을 때 그랬는데. 그럼 두 개 다 놔두고 그 낚싯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서 묵을 때까지? 공격적인 낚시를 해야지. 물을 때까지? 갑오징어처럼. 뭐가 있으면 도둑도둑 하겠지. 영화국동님이 초립대만 보고 있는 거죠. 땡겨주고 그래. 영화냉관님이 우마 원투 낚시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원투 때 두 개 던져 놔두고 내 초립대 봐라. 뭐지? 오이, 뭔가 바람 때문에 그럴라. 높은 게 뭐가 있어? 오, 저 왜 저렇게 따라와 버리지? 아이, 두 개 손잡이가 다르니까. 니를 풀어갖고 손잡이를 다시 해야 되나? 해남 김부장님이 공격 앞으로. 왜 이렇게 따라와 삐지? 얘네들 왜 이래? 전부 다 따라왔어. 공격 앞으로. 먹고 바람 불어서 돌아가는 기가 또독또독이야 이거. 우리 애들이 고개를 살살 드는데. 살살 따로 오는 같다. 조금 팽팽하게 해놓으니까. 영원 랭커님이 김부장님 반가요. 영원 랭커님이 믿기는 지렁입니까? 응. 고무실을 영원 랭커님이 밑밥은 안 뿌린 게. 고무실을 가져오면 좋은데
그리고 공팔님 어서오세요. 그러다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는데 뭔 홈시를 사오가지고 오겠어. 홈시 사올 걸 그랬나? 어? 맨밥하고 찰밥의 차이라 그러던데. 랭커님이 견제 같은 거 안 해요. 팽팽이 갖고 있어. 아니 내가 살살 하나 들고 할라 했더니 애들이 가만 던져놓는 거라잖아. 머리 던져갖고 놔두는 거라잖아. 바람이야. 바람이 좀. 꼬매야. 해남김 부장님이 랭커님 반가요. 근데 뭐야? 바닥이야. 해남 김부장님이 근데 원투도 릴링살살해서 꼬시가 작기도 하던데. 그니까 원래 도다리는 옛날에 나 그래갖고 잡았거든. 머리 던져갖고 살살 꺾고 오면 터덕터덕 해갖고 잡고 그랬거든. 얘는 왜 이렇게 줄이 능청해졌지? 랭커님이 도다리 포인트 여기 아니고 다른 데라 안 했으니까 클리저가 여기로 켰지. 내가 전번에 저기서 있는데 그 옆에라고 그랬거든. 안쪽에 해남 김부장님이 그러면 도다리한테 한 물어보입시다. 어째하면 더 잘 묶으냐고. 물어봐. 내 대신 좀 물어봐 좀. 저기가 삼치하는 데거든. 근데 그 안쪽이라 그랬거든. 조행기도 써야 하는데 일이 많아가 오늘 슬람과 물건네에 키키요. 그런데 김부장 추자도랑 일할 때 3월달에도 하나. 근데 3월달에는 솔직히 요 올라오는 감시라서 내만큼 가까이도 이제 또 큰 놈들 붙으거든. 욕지하고 해남 김부장님이 추자도 3월이면 덩어리 퍽퍽하지. 아 3월에 그러라. 해야지 임마. 하고 올게요. 해남 김부장님이 근데 저도 내만 가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 원도 가는 이유가 있지. 해야 되겠다. 해장도 바쁘고 나도 팔이 그러고 또 해남 김부장님이 같은 사이즈여도 힘쓰는 게 아예 다르다요. 막 3월줄 갖고 가고 그러나. 해남 김부장님이 3월에는 가봐도 가야지. 언제 가보고는 10만원 세일할 때 콜. 3월달 준하님 어서오세요. 저도 요즘 원줄 3.5호에 목줄 2.5호 3호 쓴다요 키키요. 목줄 2호 이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 3호는 어디에? 해남 김부장님이 내만에서는 원줄 2호에 목줄 1.5호 쓴다요 키키요. 도다리도 10호 보면 안 된다니까.
어선 들어오면 또 막 도다리 사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 여기서 나오더라 캤어. 내가 봐도 많이 걸리는데 무슨 게 나올 것 같기도 해. 쭈꾸미도 나오더라 캤는데 쭈꾸미는 허벅고. 앞에까지 와삐떠. 무시오. 언제 가보겠노. 오늘 지금 강원도에서 좋겠다. 강원도 있는 사람. 뭐요? 바람 불었어 그래? 뭐요? 이거 일출이 헐렁해졌지? 여왕 명품님이 아하. 여왕 명품님이 검은도. 응. 여왕 냉관님이 설마. 어머니 이 뭐 이런 기노. 여왕 명품님이 가가마시기님 막렬해. 응. 여왕 냉관님이 키키키키요.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한 미끼가 있는데? 이끼가? 이건 아닌데. 이상한 이끼 있는 이거는. 바닥이. 이거 파래가 따로 오고. 해남 김부장님이 해장님 검은도 말고 가과도. 아니, 지금. 대표님 검은도 있잖아. 이게 뭐요, 갑자기. 엄마 젠장. 야 아 진짜. 아니 뭐지. 야 어디로 감췄노. 아 진짜. 어휴 여왕 냉관님이 뭐지. 여왕 냉관님이 크다. 해남 김부장님이 우와 크다. 이리와 이리와. 야 멍청이. 먹고 이거 일단 먹고. 아 지금 아빠 누워. 오씨. 이거 뭐 안 들리나? 뭐고? 아, 이건 뭐고, 이거? 아! 아니, 지가 짓고 잡았어. 천천히 안 되지. 이래는 못 산다. 아휴, 진짜. 어, 근데 뭐 이상한 게 나온다. 저거. 전전요.
어디고? 전자냐? 아, 손. 아, 근데 바닥에 이상한 게 나오는데? 바닥에 뭐 파래 같은 게 나오는데? 손마이가네 진짜. 미안한농아님 어서오세요. 손마이가네. 농원님이 영원님 안녕하세요. 맞을까? 오! 배들 온다. 저로 먹어야 되나? 이쪽에 뭐 이상한 파리 같은 게 님이 뭐잖노? 또다리. 어, 저 아직 더웠다. 문어인가? 문어인가? 아, 미안한 농원 님이 잡기는 잡았나? 뭐 또 잡기는 잡았냐고 물어봐. 금방 이제 또 한 번씩 던졌구만. 문어뱀 같다. 많이 잡았습니까? 그런다. 제게 AF님 어서오세요. 농아님이 우리 신랑이 잡으면 닭고 오란다. 저이씨, 내가 그 소리 하지 말아 이제 죽인다고. 갖고 오긴 뭘 갖고 와? 문어네 문어. 언제 쫓겨난데? 부장님이 죽어도 갖고 가고 싶은가 봐. 아, 손이 양쪽이 다르니까 죽어도. 저 한 저쪽 끝. 하고 여기하고는 좀. 근데 저기는 갈 수가 없나?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바람도 좀 불고 많이. 아니 바닥에 뭐가 이상한 게 딸려오니까 이끼 같은 게. 내가 밑밥 주걱을 바꿀까 그러고 가서 봤는데 내가 썼던 그 주걱은 없고 그 장타로 유명한 주걱이 있더라. 회원 어디 주걱이 있더라고. 근데 개싸구리. 아니 표가 너무 후져. 싸구리 같아. 멀리 팔이 아파서 멀리 던질 수가 없어가. 내가 쓰던 주걱 찾으러 갔더만은 그건 없네. 근데 이제 감
그것이 뭐 이제 다 됐어. 그리고 꼭 밑밥 될 수 있으면 밑밥 없이. 아 근데 겨울뱅이가 맛이 얼마나 좋은지 손맛도 그렇고 매물도 51인가 5자가 나왔다던데. 이상한데 살살 구워보니까 따라오긴 잘 따라오는데 나도 모르 저기 보러 갈까? 나쁜 신랑님 어서 오세요. 궁금하다 이거. 나쁜 신랑님이 안녕하세요 누님. 좋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남편 신랑님이 오늘은 멀리 가셨네요. 안 보이질라나? 여 와서 하면은 저쪽보다 잘 될까? 여기? 우와, 쏙도 있다. 털기야, 이거. 생선도 있다. 낙새도 있고. 밑에 새우들은 낙새우. 뭔 줄 알았다, 새까만. 우와. 처음 마시는 거라며. 여왕 바다령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왕 바다령님이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여왕 명품님이 오이. 오이. 여왕 명품님이 뭐다요? 털개. 나쁜 신랑님이 누나 동해면이 남해네요. 여왕 명품님이 바다령님 호흡법. 저게 맛있는 거라며. 바다령님이 돌게인가? 돌게인가? 오, 해삼이다. 파는 거. 아? 아, 우와. 우리 해삼 사다 먹을까?
드시려고 그랬나? 떠 있는 거 없다. 여왕 바다령님이 돌게차가 말자요. 어? 꽤 비싸다요. 아, 아니 그거 아니고 해삼 있어. 많이 비싸지? 신라면님이 누나 나도 주말에 거기로 봉도다리 잡으러 갈까 합니다. 봉도다리 없는데. 여왕 바다령님이 명품님 반가요. 여왕 명품님이 나도 해삼 좋아하는데. 해삼? 해삼 파는 거예요? 여왕 바다령님이 돌게는 마리당 가격입니다. 해삼 사갈까? 근데 저 얼마 안 돼. 여왕 명품님이 해삼 판대요? 어? 해삼? 얼마나 돼요? 나는 드실래요? 여왕 명품님이 우마낚시 포인트에 배를 드셨을게요. 아 저거 어떻게 가오지? 봉지 가져와야 되겠는데? 봉지가 뭐 있나? 봉지 있어요? 아 그럼 저 가야 되는데. 차에 갖고 와서 요 저기다가 물 흘렸다. 그지? 여왕 명품님이 박아놨다요? 아니 저기 있어. 일단 봉지 갖고 와서 물에다가 해놔야 되잖아. 저거 살아야 되잖아. 와. 여러분 신라면님이 선장님 이 누나 방송하는 분이라 바가지 씌우면 큰일 나요 녹화돼요. 바가지 저 어부들은 바가지 안 씌워. 저기서 살면은 겁나 싸지. 아 해삼 겁나 커. 아싸 여기 있다 이거. 아니. 여왕 명품님이 11마리다요. 아니 왜? 아싸 여기 있다. 여기다 하면 되잖아. 아니 이걸 지금 해서 안 질겨? 여왕 명품님이 몇 마리에 얼마다요? 몰라 있는 거 그냥. 여왕 가다령님이 얼마인데요? 만원. 여왕 명품님이 지금 해삼 나올 때지요. 아 맞아? 여왕 바다령님이 5만원. 우리 신라면님이 찍히면 썰어서 믿기세요. 으아 크다. 보이지? 일단 다 먹었고 대빵 커 두 마리 세 마리, 짱어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여기 있어요. 아홉. 신라면님이 싸다. 털기는 저렇게 몽창 다 가지고 가시나 봐. 응. 쟤는 원래 비싸죠, 걔가. 아, 근데 딱 와서 기다리시던데. 걔 있는 것 같다. 어, 두 마리 있는 것 같다. 신라면님이 한 마리에 1,100원 버리네. 오! 수리원님이 결국은 현금채비로 킥킥킥 허반대 허버서. 아이, 현금채. 우와! 나 저기 걔 두 마리 있다. 두 마리, 세 마리가. 보록보록 살아 나왔다. 봐라 여기다. 여왕 바다령님이 털게. 국빙이로 간다님 어서오세요. 여왕 명품님이 돌게는 어떻게 만든 거다요?
네가 쌀만 먹는 거잖아. 님이 털기도 주세요. 오. 여왕 바다령님이 탈게. 여왕 바다령님이 돌개가 아니고 털개예요. 헬기. 털개, 털개. 아야, 얘마. 얘 무서워. 얘는 싸면 내 아예 기가 시켜. 여왕 명품님이 속은 미끼. 써. 아니 얘는 너무 미끼, 미끼는 얘는 커. 아, 싸는 놈 아니야 얘? 나쁜 신랑형님이 인심 좋다. 물었대요. 아 무서워. 감사합니다. 오 정말. 안녕히 계세요. 일단 들어갔어. 오 물 부어놓자. 오 나 덜개 세 마리. 덜개 세 마리만 해도 이거 비쌀 텐데. 아저씨가 비싼데. 여왕 명품님이 역시 인심이 훌하시구만요. 아니 비싼데. 여왕 목성님이 찰수. 옆에 신랑형님이 상점님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일단 좀 물